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투명하고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한 자연스러운 내추럴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요즘 가을에서 살짝 겨울로 넘어가는 좀 애매하게 추운 그런 시기? 약간 환절기이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피부 보습에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무래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다 보니까 조금 화장이 가벼워짐에 따라서 촉촉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추럴한 느낌의 피부 표현이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좀 가벼워진 제 베이스 루틴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이런 촉촉한 광채 피부를 완성하는지 속건조 없이 아주 촉촉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완성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아주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고 지금 바로 메이크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렌즈부터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렌즈는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렌즈 추천 영상에서 요즘 가장 잘 끼고 있다고 소개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의 브라운 렌즈 카리나 브라운입니다. 제 렌즈 추천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가서 봐주세요. 요즘엔 쭉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럼에 따라 피부도 이제 뽀싹뽀싹 마르고 건조하고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태라서 애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 오늘 토너는 닥터 올가 태초 알로 블루 베리어 토너. 디자인이 엄청 이쁘죠? 패키징 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광고는 아니고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거예요. 대신 패키징부터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패키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할 것 같은 느낌인데 화장솜에 묻혀서 피부결을 닦아볼게요. 역시 예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피부결 닦아내면서 막 엄청 피부가 따갑다거나 되게 자극적이라거나 이런 느낌 전혀 들지 않고요. 제가 간혹 어떤 토너들은 되게 따갑고 제 피부에 안 맞는 것들이 많은데 첫인상은 괜찮네요. 이렇게 가볍게 토닝을 마무리해줬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요즘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아나시스의 리더미스 리싱크 세럼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을에서 좀 겨울로 넘어가는 느낌의 환절기이고 저는 오히려 센 겨울이나 센 가을보다 계절이 변하는 환절기에 좀 피부가 더 건조하고 좀 약간 지침을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아주 피부에 깊은 보습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 필요에 따라 좀 잘 쓰고 있는 세럼입니다. 일단 바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약 같은 느낌이죠? 딱 봐도 영양감이 뭔가 아주 정말 풍부하게 차오를 것 같은 아주 비싼 느낌의 세럼. 이렇게 갈색 앰플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이렇게 롤링을 하면 정말 빤딱빤딱 손등이 빛나는 게 보이시나요? 한두 방울로도 굉장히 촉촉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주로 나이트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는데 피부에 하나, 둘, 딱 두 방울만. 진짜 딱 두 방울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워낙 조그맣잖아요. 근데 다행인 게 사용해봤을 때는 많이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두 방울만 피부에 떨어뜨려서 롤링해도 엄청나게 촉촉하고 건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잘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절기 때 좀 되게 극건성 쪽으로 가는 편인데 처음에 딱 손등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게 약간 좀 겉에서만 약간 오일감이 감돌고 속건조는 살짝 채워지지 않는 느낌의 그런 제품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발랐을 때 이렇게 좀 촉촉하니까 그냥 뭔가 약간 기름진 느낌 아닐까 했는데 노노. 이게 오늘 광고 제품이잖아요. 근데 광고주님들이 저한테 이거 제품을 보내주실 때 악건성들이랑 속건조 심하신 분들한테 되게 잘 맞는 제품일 거라고 막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을 써보기 전까지 제품에 되게 자신 있어 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이거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는데 괜히 자신 있어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피부가 반딱반딱 진짜 엄청 촉촉하고 이게 진짜 속건조를 엄청 잘 잡아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럼 같은 거나 영양감 있는 제품들 써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겉은 되게 약간 반질반질한데 뭔가 속은 쩍쩍 말라있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이 많았는데 얘는 진짜 속건조 하나는 진짜 잘 잡아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피부가 좀 건성이시고 환절기 때 좀 드라이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기초를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기초와 아주 잘 어울리는 촉촉하고 광채나는 베이스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슬리 릴렉싱 컨실러 2번 데저트 샌드입니다. 이렇게 뒤에 딸깍딸깍 누르는 게 있어가지고 컨실러가 나오면 여기 눈 밑에 다크를 좀 파운데이션 하기 전에 살짝 잡아줄게요. 사실 요즘 굉장히 마스크를 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하이 커버리지 무조건 커버력이 1등 순이었다면 요즘은 살짝 자연스럽게 피부의 결점이 조금 약간 보이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좀 광채나고 내추럴한 그런 피부 표현에 약간 빠졌거든요. 놀랍죠? 전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내추럴한 피부 표현에 빠지다니. 전 무조건 풀 커버리지 앞뒤 하나 안 보여야 되고 무조건 커버력 제일 좋은 파운데이션 이런 것만 썼는데 코로나가 저를 이렇게 만듭니다. 네. 그런 의미 짜잔!
빛에 따라 이거 뭐라 그러지? 어렸을 때 그림책? 동화책 같은 거에서 자주 보던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그림이 보이는 아주 예쁜 헉슬리에서 파운데이션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셨는데 한 번도 써보진 않았어요. 짜잔! 헉슬리의 모이스트 파운데이션 온 에티튜드 전색상이 들어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함께 바를 수 있는 스펀지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헉슬리에서 파운데이션 3가지 전색상 다 전부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헉슬리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이 파운데이션들이 조금 자연스러운 막 엄청나게 강력한 커버력은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피부의 윤광과 광채를 살려주는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오늘 얻어내고자 하는 취지에 좀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헉슬리 쿠션 리뷰를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쿠션 색상으로서는 저는 2번 샌드가 가장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파운데이션도 2번 샌드 색상으로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주신 스펀지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오, 이렇게 약간 막대기로 돼 있네요. 보통은 제가 위생적으로 쓴답시고 이걸 그냥 손등에 덜어가지고 애초에 막대 자체를 얼굴에 안 대게 하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 오, 이렇게 유리 막대인데 플렉시블, 아주 유연성이 있는 유리 막대네요. 약간 피부에 이렇게 바를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냥 플랫한 브러쉬 느낌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한데 유리가 좀 더 위생적인가? 디자인 너무 예쁘잖아요. 약간 무슨 호리병 같기도 하고 약간 풀 같기도 하고 스펀지에 지금 물을 먹여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물 먹인 스펀지로 파운데이션 작업을 해주면 조금 더 광채나고 촉촉한 윤광 베이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이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유리 막대가 쓰다 보니까 막 그렇게 편한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니까 너무 막 커버력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적당히 깔끔해 보이는 베이스를 완성을 해줄게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피부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 그냥 무슨 한방 화장품 광고해야 될 것 같은 결 아닌가요? 아무튼 이런 잡티들이 조금 보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채나는 피부 표현이 참 건강해 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건강한 상통하는 느낌으로 건강하게 피부에 자연스러운 뿜뿜미를 살려줄 수 있는 크림 블러셔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는 어뮤즈 소프트 크림 치크 60번 마멀레이드 색상입니다. 볼 바로 내려온 눈동자와 가까운 쪽 부분의 볼 느낌에서 이리로 이렇게 광대를 따라 올라가는 느낌으로 저는 블러셔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크림 블러셔라 이런 광채나는 피부 표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물 먹인 듯한 촉촉한 코랄 색상이거든요. 약간 이 영역에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으로 살짝 이쪽 콧잔 등에도 쓸어주면은 그 알죠? 약간 부끄부끄 약간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사실 지금 블러셔만은 그리고 눈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라서 굉장히 좀 초라해 보이긴 한데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블러셔와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터도 리퀴드로 아주 촉촉하고 광채나게 건강하게 완성을 해줄 텐데요. 얘는 비바이 바닐라의 치어 스포트라이트 크림입니다.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쓴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예쁜 황금빛 광채 리퀴드 하이라이터거든요. 너무 예쁘죠? 약간 이런 피치빛? 황금색 피치 하이라이터인데 진짜 광이 예뻐요. 광이 좀 필요하다 싶은 부분에 건강한 결을 한번 살려볼게요. 콧망울에도 이렇게 턱에도 좀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거의 무슨 미러볼이에요. 아이메이크업으로 넘어갈 건데 지금 피부에 굉장히 유분과 광채가 많이 도니까 이 상태로 아이메이크업을 바로 하면 좀 번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메이크업은 이 펜티 뷰티 블러팅 파우더로 쫙 잡아줄게요. 눈썹이랑 눈만 어느 정도 이렇게 눈썹 간단한 컨투어링까지 마쳤는데요. 아이메이크업 할 건데 요즘에는 아이섀도우도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아이섀도우보다 속눈썹을 강조하는 걸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섀도우도 하기 전에 속눈썹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바탕이 깨끗한 상태에서 속눈썹이 잘 보일 수 있는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깔끔하게 해놓고 섀도우는 아주 살짝만 얹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주 이렇게 바짝 올려줍니다.
다음에 아리따움 리얼 렉시 픽서. 제가 사실 이 아리따움 라벤더 포그 영상에서도 말했긴 한데 원래는 제가 에뛰드하우스 마스카라 픽서를 진짜 제일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 리얼 렉시 픽서 이게 있었거든요, 아리따움에. 근데 제가 써봤을 때 너무 별로인 거예요. 아리따움 픽서가 에뛰드 거보다 더 좋다는 여론이 막 형성이 돼 있길래 엥?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제가 다시 집에 있던 걸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써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별로라고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마스카라는 헤로인 메이크 어드밴스드 필름 마이크로 써줄게요. 대가 좀 얇은 걸로 한 올 한 올 좀 자연스럽게 올려줄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마스카라를 다졌습니다. 이제 섀도우는 디어달리아 멀티밤 앤 블러셔 시크릿 랑데뷰입니다. 이건 이렇게 열면은 크림으로 된 게 있고 한쪽엔 파우더로 된 게 있고 가운데 거울이 있어요. 아주 유용한 아이죠. 저는 먼저 이 크림으로 된 컬러를 눈두덩이 위에다가 크림 섀도우처럼 발라줘요. 듀얼 팔레트 얘네 제가 메이크업할 시간 없거나 정말 간단하게 할 때 자주 쓰는 애들인데 그때 딱 이 방법을 사용해요. 먼저 크림으로 베이스 깔아주고 언더도 발라주고. 아, 이 파우더 컬러는 좀 더 연한 약간 살구빛이거든요. 얘를 좀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은은한 섀도우로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너무 색깔 이쁘지 않나요? 크림과 파우더의 조화가. 그리고 이제 블러셔 안 발랐으면 요거 이 크림을 블러셔로도 바르고 립에도 바르기도 해요. 그래서 크림을 립에다도 한번 약간 누드 컬러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 마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라이너 없으면 진짜 못 살아요. 아무리 내추럴 하게 한다 해도 저한테 아이라이너를 안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크림입니다.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도 평생 좋아할 일이 없을 줄 알았다가 이렇게 좋아하게 되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나중에 아이라이너 없는데도 만족할 때가 올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일단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요.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아이라이너 브라운 색상이고 얘로 아주 얇게 그려줄게요. 얇게 속눈썹 샤샤게 가면서 얇게라도 필요해요. 없을 순 없고.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러니 어떻게 아이라이너를 안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그려줬으면 정말 마지막으로 버지의 오로라 듀이 틴트 1번 로즈레인입니다. 패키징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제 스타일. 투명한 뚜껑에다가 사이버틱한 퍼플. 초콜릿 냄새. 베이스로 깔아줬던 누드색 크림 블러셔 위에 얹어줍니다. 이게 촉촉한 유리알 광택 그런 틴트라서 오늘의 전체적인 건강 메이크업 컨셉에 아주 잘 맞는 자연스럽고 촉촉한 컬러의 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환절기 촉촉 보습과 투명하고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한 오늘의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즘엔 여러분들도 베이스 루틴이 좀 가벼워지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 좀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